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고 가장 본질적인 애로움과 고독의 문제, 평안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리는 축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좀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과 당신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요, 친밀함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모두 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죠? 관계가 맺어졌지만 그 모든 관계에는 친밀함의 정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은혜로 맺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편에서 더 많은 노력과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통계인데요, 2005년 통계니까요, 한 기관에서 직장인 1067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7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물론 남자들이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담배를 함께 피우고 함께 술을 마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몇 퍼센트냐 그러면 73%라네요. 그 밖에도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식사도 함께하고 취미생활도 함께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다르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관계가 맺어지고 또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간절한 열망의 산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친밀함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그냥 만나서 밥만 먹는, 차만 마시는 그런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요, 진짜 마음속의 비밀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지만은 그 친밀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보다 못한 부부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에게는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더라고요. 엄마 갔다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야 돼. 보고 싶었지? 그리고 시간 되면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시키고요.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자신의 침대에서 품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남편과는요, 몇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지만 일주일 내내 몇 마디의 말도 주님과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지만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과는 몇 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관계가 맺어졌지만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서먹하고 그 관계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관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딸이 BTS를 보고 우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BTS 아시죠? 혹시 보톡스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이 자신의 딸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큰딸이 우리 10월에 시카고 간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빠가 6월에 달라스로 출장한다고 했지 언제 시카고 간다고 했냐 라고 했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10월에 미국 시카고에서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 목사님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면 방탄소년단이지 방탄소년단이 왜 우리냐? 네가 방탄소년단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방탄소년단 팬들은 자기들을 우리라고 부른대요. 방탄소년단은 자신의 딸을 모르지만은 자신의 딸은 이미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딸에게는 방탄과 자신이 이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은 방탄소년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방탄소년단은 그 팬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아니 어쩌면 팬들 가운데는 만나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수와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친밀하게.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귐을 갖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죠.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신 사람.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온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셨는데 그의 인생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만큼 나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으면 하나님이 친구를 대함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그렇게 친구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원래 뜻이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밀스러운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털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실 정도로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의 벗 아브라함.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두 명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여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8장 17절인데요 다 같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직전에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가 맺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을, 하나님과 친밀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있어요. 자, 누구죠?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와 친밀한 사귐을 나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당신의 마음속의 비밀을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구를 대하듯이 마음속의 모든 비밀들을 말씀하십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성경에 경외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경외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뭘까요?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뭐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대표적인 예배 용어는요, 프로스쿠네오예요. 이 프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쿠네오라는 말은 입맞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영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예배를 드릴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당신과 친밀함의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피조물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의 아담보다 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때의 아담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친밀함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의 아담을 능가하는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욱 친밀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더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 여기십니다. 우리가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입맞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당신의 마음의 비밀을,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의 축복을 누리죠? 두 번째로는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 시를 쓴 다윗은 지금 자신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죠.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에게 자신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리고 우러러 본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냥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죠. 항상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말은요, 주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를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그냥 몇 번 만나서 그냥 의례적인 인사만을 나누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만날 때마다 뭐 그분들이 저에게 명함을 주는데 저는 명함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냥 받기만 한대요. 그런데 명함을 한번 주고받았고 인사를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내가 주일날 낮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몇 번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복을 받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겨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는요, 첫째로 어떤 기도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꾸미지 않고 내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을 가장해서 나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 있는 모습 이대로 나가면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 자신을 숨기려고 해요. 가장된 모습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아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워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맨날 만나면 뭐 허구한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가 뭐 명품 산 거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가까워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진지하게 만났을 때 내 연약함, 내 넘어짐, 나의 실수 허물까지라도 그 사람 앞에 진실되게 말하면 여러분 몇 번의 만남이 아니어도 굉장히 가까워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친밀함은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참 많이 했는데요.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고 더 깊은 마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았을까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대요. 17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그랬어요. 내 마음의 근심이 많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근심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18절에 보게 되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라고 말하죠.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원수들이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원수들과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어.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그물에 걸려있는 새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우러러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근심과 환난과 곤고 속에서도 이런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하심 있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은요 언약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사람도 자신이 가진 비밀을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속의 비밀을 털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셔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너무 친했기 때문에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시는 하나님께 소돔성을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비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언약이요 최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비밀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스러운 비밀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비밀스러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는 친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해.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이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사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두 번째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이죠. 읽겠습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요 그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서 몸부림치는 동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려있는 동물은요 어떻든가요? 올무에 걸려있는 동물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발이 그물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놀라운 구원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구원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수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친밀함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가 수치를 당하면 그 부끄러움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지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가 원수에게 패배를 당하면 그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누구의 몫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친밀했던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어른에나 알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도 저와 여러분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열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 자녀를 향한 내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 가정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입 맞추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 고난과 근심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이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나의 수치가,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몫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잠잠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 오늘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누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입맞춤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언약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에 입맞춤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가정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항상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환난과 곤고 속에 있을지라도, 수많은 원수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항상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